네, 지난 주일날 낮에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불러서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문제의 짐, 죄악의 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부르실 때 어떻게 내 본토와 아버지 친척 그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너무나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저는 오늘 여기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또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신부는 여기서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다양한 그런 방법과 수단이 있다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 사고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나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셨던 예전에 우리나라의 당군교라고 하는 그 교회 교주가 이 김혜경이라는 분인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분은 목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막 이렇게 몇 번이나 불렀다더라고. 당군교 교주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분이 그 당군교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에 거기 민족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이제 어쩐지 모르지만 음력으로 1월 1일 날은 거기 재단인데 거기 가서 당군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재단에다 재물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전에 우리가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단자가 뭐냐 당군이라고 했을 때 재단 단자 이게 뭐냐면 그 당군이 우리 이제 시조라고 그래요. 고조선 그런데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이제 개천절이라고 우리 민족이 이 개국된 그런 날을 근데 그날이 뭐예요?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히 어떤 종교성 이런 하나님을 원래부터 이렇게 섬기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그 민족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 하나님의 초청이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렇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하려고? 생명수를 주어서 우리를 그 생명수를 마시게 가지고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수란 뭡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물, 생명을 주는 물이 여러분 생명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 죽어가는 가정, 이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삶의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그런데 어디로부터 오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이 말씀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함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죠. 이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세루살렘 성에 가면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죠. 그러면 그 실과를 먹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걸 먹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죽어가던 것도 살아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이런 생명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은 뭐냐? 생명수의 강물을 이 나무가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 받으려면 어린 양이 죽고 피를 갖다가 속죄소에 뿌려서 속죄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오셔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는가? 오늘 여기 말씀하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생명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께로부터 그 생명수가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이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지금 이 세상에 주하는 수많은 영혼과 가정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니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달 성전 오른쪽 제단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죠. 네. 근데 이 물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자, 8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가는 것보다 죽어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 이게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잖아요. 자,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수와 흐르는 곳에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병든 것이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 돼.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어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주관은 영혼 주관은 가정 이런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제단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혈의 강물이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갈 때 죄악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에 강수 생수가 흘러갈 때 생명수 그 생명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의 생명수가 이 제단에서 흘러갈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강단에서 주님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보혈의 생명수를 통해서 말씀의 생명수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수를 통해서 은혜의 생명수를 흘러가게 해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목마름이 없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 보면 한국에 뭐 이번에 뭐 만 몇천 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뭐 5만 교회 그 다음에 6만 교회 있다가 7만 교회라고 했는데 한 만 몇천 개 이번 2년 넘게 횟수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을 닫고 지금 뭐 성도들이 그런 말이 나와요. 한 뭐 교인이 150만 명 정도 감소했다 이런 말이야. 엄청난 지금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6만 교회 7만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가 다 여러분 어때? 주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인데 강단에 생명수가 말라버렸어. 그러면 이런 생명수가 말라버린 교회를 다니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강단에서 보혈의 생수, 말씀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데 이걸 마셔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 이런 것들이 살아났는데 강단이 복음은 안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생수가 없고 세상 이야기, 정치 얘기, 인본주의적인 이런 걸 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생명수가 흘려야 되고 성령의 생명수가 흘렸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말라버린 교회를 다니면 구원도 못 받고 영혼이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서 그 어떤 생명수를 마심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딱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전에는 다른 번 기도를 먼저 했고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딱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살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삶의 축복이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축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 자, 기도. 우리가 기도란 뭔가? 네, 기도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소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로 많이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어떤 기도 안 되는 하나님께 어떤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한 거 이런 것도 이제 기도한 이유죠. 근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 생명줄이라고.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겉사람이고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죄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듭나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기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이 성령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이 속사람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 음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그럼 호흡을 중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 죽은 교회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저 시내 좀 큰 교회 다니던 그런 안수집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여전도사님 한번 초대해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 사역하게 돼서 우리 부목사님이 집을 얻으러 가가지고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이제 안 나가고 있다. 그럼 한번 저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인사차 예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할 수 없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부인을 거기 권사하고 열심히 뭐 여전도의 회장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 다녀야지? 와서 보니까 꿈의 교회가 너무 좋은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는 불 꺼진 컴컴한 그리고 여기는 불이 밝혀요. 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꿈의 교회로 등록을 하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는. 예, 그분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가 했더니 그 교회가 이제 일부 이부 예배를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직분자를 뽑을 때 장로나 이런 안수집사 뽑을 때 어떻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 뭐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직장 일 때문에 주일날 일부 예배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2부에 훨씬 많이 오잖아요. 그 2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이 열심히 다녀도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안수집사 돼야 된다는데 찬성표를 많이 안 던진 거예요. 자기는 떨어지고 보니까 자기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수집사 되니까 뭐가 이렇게 교회가 불공평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다. 근데 이제 이분이 허리에 디스크도 걸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진짜. 근데 여기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근데 교회 선택할 때 그게 뭐냐? 기도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여러분 어디?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겠죠? 네, 영혼의 호흡. 그리고 기도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제가 뒤에서 해야 될 걸 여기서 이제 지금 해가지고만 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아무리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말씀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흐르질 않아요. 생명수가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가, 예수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교회인가 이걸 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잖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이 강단에서 보혈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돼. 항상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막 이렇게 증거돼야 돼. 그런데 예수의 피는 없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이런 것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선택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종에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지. 주의 종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7월 24일 날 주님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육의 종, 육적인 종이 있고 지식의 종이 있고 영의 종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육적인 종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해. 형식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교하면 세상 이야기 무슨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뭐 그런 걸 제가 강단에 잘 하지 않는데 그 용인의 어떤 그 목사님 여기서 뭐 이선인가 뭐 인연인가 막 이런 거 부르고 있잖아요. 맨날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유괴종들이에요. 유괴종. 사람들 거기 몇만 명 가는데 저는 불쌍해요. 왜 저렇게 가서 저기 저런 교회를 다닐까? 내 영혼이 살지 못하는데 다 그 영혼들 어때? 오면 즐겁기만 해가지고 지옥으로.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종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60몇 퍼센트. 지식의 종들 어때? 이제 공부만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연구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 안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심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의 종이에요. 근데 육의 종, 지식의 종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알곡은 11조다 그러더라고. 아니 100명이면 10명만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뭐 좀 너무 심하다. 왜? 저는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니까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또 어떤 그 유명한 부흥사분이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부흥회를 엄청나게 다녔는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부흥회 가면은 지금 죽으면 천국할 수 있는 사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하면은 10분의 1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10분의 1이 안 된다,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 이게 구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메시지를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기 전에 저도 금식도 많이 하고 정말 목회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내 강단에 설교하다 죽을 그런 각오로. 그리고 영혼 구원의 힘을 썼는데 그때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했을 때 완전히 틀려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 목사님들의 설교 한번 들으면 있잖아요. 저 설교가 영혼을 구원하겠구나 못하겠구나 이걸 딱 알아요. 저 설교는 절대 영혼을 구원 못한다. 저거는 말로는 예수님의 어쩌고 십자가 얘기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 이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심이 주님이 우리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죠.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생명수를 마시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꼭 제가 보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정전사님 열심히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어떤 부부가 여기 진짜 안 오실 분이 왔는데 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권찰 직분까지 받았는데 얼마 전에 어디 친구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당에 어디 교회를 가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용기 목사님 한참 막 여의도 순봉교회 부흥하고 막 젊어서 막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예배를 들어와. 그러면 아니 미쳤지. 제가 저희 목회자인데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목포에서 막 부산에서 막 어디서 막 전국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교를 세웠잖아요. 목포에도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왜 그렇게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가까운 교회 안 다니고 왜 거기를 가냐 그랬는데 이제 제가 98년도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아는 집사님도 지금은 이제 서울로 이사 갔지만 자기 교회에서 일부 예배 아침 일찍 드리고요. KTX를 타고 광주에 계신 분이 매주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여의도 순복. 목사님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가장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강단이 사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도시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겁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 왜 초청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박수진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에?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잘 알죠. 뭐라고요?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요, 항상 전에 성경 읽으면 그랬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 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가라고 할 때 갔지?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랄할 때 방주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했지? 항상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 넘어가는 걸 잘 못 넘어가요. 왜 그랬지? 근데 왜 지금은 안 돼? 성경이 이게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고? 이런 걸 뭐 들었다 이러면 직통계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막 이러는데 왜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되지? 저는 그런 의문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니 이제 요셉이 마리아한테 정혼한 마리아한테 가보니까 어떻게 임신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보다 더 뭐예요? 결혼식은 안 올렸어도 호적에 이미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 부부나 마찬가지 법적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배가 이래하고 있어.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셉이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임신할 걸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잘 믿어지겠어요? 근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로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가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나 하심이니 이루시되 선지자가 이제 한 걸 그대로 이루라. 계속 보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한 번 더 읽어요.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 아멘.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오면 처녀가 잉태할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바로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것입니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아시죠?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매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일어나면 그래요.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주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거 하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시고 내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양떼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왜?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영혼을 딱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 성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직업적인 목회가 되겠죠? 진정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분마되었으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능력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이런 거. 먼저 능력, 은사, 지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입을 입술을 주장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학자회를 주어 나로 궁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걸 보게 하여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옛날에 그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능력만 먼저 구했어. 능력만. 근데 내가 주님을 닮지도 못하고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막 능력과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교만하게 돼. 그리고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영광받으라 이러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물질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쓰임받게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라 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복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신 거 하십시다. 안 되겠네. 또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 손 벌써 들지 마시고 딱 한꺼번에 올라가 이게 안 맞으면 이제 계속 유격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PT 하다가 뭐 안 되면 한 사람이 딱 이래. 그러면 어때요? 또 다시 계속 하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아, 오늘 주일 저녁에 직장에서 막 바로 오시고 식사를 못 하셔서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거는 더 크게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뭐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낙원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첫째 뭐로요? 믿음으로. 아멘.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세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초청해 보좌에 모셔 왕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준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에녹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저는 이제 아침에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 조금,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읽다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 가장 아주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중요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 성경 전체 가장 긴 장이 119편인데 거기에 보면요, 주의 법도, 주의 율로, 주의 계명, 주의 규례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주의 율법 막 쭉 한 거 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니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어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다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 내가 거기 딱 보면 종, 주의 법 눈을 열어서 종의 주의 법도 이 귀한 것을 보게, 딱 그거 보면서 아하, 깨달음이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편 49편에도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겠죠.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깨닫도록 설교를 할 깨달음을 주도록,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아, 내가 이건 진짜 잘못됐구나, 이건 이렇게 살아야 축복을 받거나, 이게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깨닫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법도의 기원을 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를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 말씀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조금 좀 열리더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열리면서 흩어져 있던 구슬을 깨듯이 퍼즐이 흩어져 있던 게 맞춰지듯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는 이거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수요일날 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보게 해주셔서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게 말씀을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네, 하나님과 대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SOS를 할 때도 있지만 영혼의 호흡도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뭐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은 진짜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그냥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뭐 하면요. 오 아들아 막 이게 막 성령 음성 안 들어도요. 이게 바로 왔다 갔다 막 해요. 이게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대화 아니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려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아니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 말들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축복을 받아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행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주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해 어떻게 거? 제가 그 유명한 교회사의 유명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사람들의 책을 갖다 놓고 어떻게 주님과 주 안에 거하지? 주님 안에 거하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잘 못했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 이런 식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주님이 하신 거 더 큰 일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냥 못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면 또 고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달려. 예를 들어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주 안에 거하라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 놓고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포도나무 비유인데 아무리 봐도 시원하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살려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막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영어로 교통이 되고 대화가 돼.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냥 제가 물어봐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내 마음에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98년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근데 그 안 물어보고 내가 한 것은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저 구만리 장천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뜨겁게 성령을 사모해야 돼.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설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요 딱 알아버려요. 그리고 저 설교는 영혼을 구원한 설교, 구원하지 못하는 설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 딱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다르듯이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다 그게 보여요 그냥.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지식적으로 설교하고 저 사람은 유괴종이고 저 사람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을 목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가 한 네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다 못, 초청하는 이유, 하나님의 초청. 첫째는 우리를 살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중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꼭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